허리가 아픈게. 허리가 아프세요? 다리는 별로 안 아픈데 허리가 아픈.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시느라 허리가 제일 많이 아픈 게. 바쁜 것도 있지만 사람 많이 모이니 가기 싫어. 목욕탕도 가기 싫고. 이렇게 생선을 만지다 보면은 비린내가 막 옷에가 배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창피하고 그렇게 아이고. 웬만하면 안 가요. 혹시라도 생선 냄새 때문에 불쾌하게 느끼실까 봐. 집에 아무도 뭐밥 차려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먹어야지. 집에서 먹는 것이 얼마 안 돼요. 언니는 9개밖에 안 돼요. 뭐 먹을 때면 딱딱한 거는 못 먹겠고, 찰진 것은 그냥 이 틀니가 빠져나와 버려요. 붙어가지고. 칫솔로 닦는 것까지는 그래도 묻은 음식들을 제거해 주니까 괜찮긴 한데, 일단 치약을 써서 닦으면 안 돼요. 치약 안에 마모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나 틀니에 있어서 중요한 치아 윗면하고 네. 잇몸 닿는 부분 쪽에는 치아끼리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모가 되면 틀니로서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틀니 세정제 같은 데 담궈 놓으셔서 세균들을 없애주는 게 좋고 흐르는 물에 닦아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되죠. 치약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치약은 안 돼요. 네네.